마파라치장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만화 속 동화 속 주인공 같은 환타지물 방탄소년단을 준비해봤습니다. 순정 만화 속 주인공 같은 방탄소년단. 우리 여왕주님 즉위하자마자 하신 일이 뭔 줄 알아? 후궁들을 들이기로 하였다. 근데 손끝 하나 안 건드리시더라고. 다들 안 날이 났지. 그 잘난 도련님들이 질투하고 술수를 부리고. 아주 가관이야. 그녀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우리 여왕주님 즉위하자마자 하신 일이 뭔 줄 알아? 후궁들을 들이기로 하였다. 근데 손끝 하나 안 건드리시더라고. 다들 안 날이 났지. 그 잘난 도련님들이 질투하고 술수를 부리고. 아주 가관이야. 그녀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우리 여왕주님 즉위하자마자 하신 일이 뭔 줄 알아? 후궁들을 들이기로 하였다. 근데 손끝 하나 안 건드리시더라고. 다들 안 날이 났지. 그 잘난 도련님들이 질투하고 술수를 부리고. 아주 가관이야. 그녀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우리 여왕주님 즉위하자마자 하신 일이 뭔 줄 알아? 후궁들을 들이기로 하였다. 근데 손끝 하나 안 건드리시더라고. 다들 안 날이 났지. 그 잘난 도련님들이 질투하고 술수를 부리고. 아주 가관이야. 그녀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우리 여왕주님 즉위하자마자 하신 일이 뭔 줄 알아? 후궁들을 들이기로 하였다. 근데 손끝 하나 안 건드리시더라고. 다들 안 날이 났지. 그 잘난 도련님들이 질투하고 술수를 부리고. 아주 가관이야. 그녀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우리 여왕주님 즉위하자마자 하신 일이 뭔 줄 알아? 후궁들을 들이기로 하였다. 근데 손끝 하나 안 건드리시더라고. 다들 안 날이 났지. 그 잘난 도련님들이 질투하고 술수를 부리고. 아주 가관이야. 그녀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우리 여왕주님 즉위하자마자 하신 일이 뭔 줄 알아? 후궁들을 들이기로 하였다. 근데 손끝 하나 안 건드리시더라고. 다들 안 날이 났지. 그 잘난 도련님들이 질투하고 술수를 부리고. 아주 가관이야. 그녀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하이틴물 순정 만화 속 주인공 같이 핸섬한 미모로 심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화 속 주인공처럼 순수하고 귀여운 매력이 뿜뿜하는 방탄소년단. 만화 속 주인공 같은 사람들이 만화방에 나타났습니다. 하이! 하이! 근데 지금 만화방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딱 보니까 만화방이에요. 인 만화방입니다. 만화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 좀 많잖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만자랄 많잖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농구사랑 시간은 슬램덩크. 슬램덩크 어디 있어요, 슬램덩크? 뜨거운 코트를 가리며 너에게 가고 싶어. 힌트 몰라요. 야, 이거 드래곤볼 하고 싶어. 20세기 소년 아시는 분 있어요? 형, 드래곤볼 하고 싶단 말이야. 혹시 배틀짱 아시는 분 있나요? 아, 짱은 알아요, 짱. 배틀짱은 모른다고? 짱이랑 럭키짱은 알아요. 난 만화를 잘 안 봐. 쓰레기를? 아니, 강철의 연금술사. 아, 벨제바브 안. 아는 만큼 보이는 각자의 만화 세상. 독권 남자 정대박. 오케이, 저는 네, 20세기 소년 골랐습니다. 아, 20세기 소년 재밌지. 네, 20세기 소년 짱이지. 네. 20세기 소녀들아 후져마 후져마 후져. 아, 용병도 있네. 아. 하이큐? 어? 원피스다. 힘들어 나. 아, 안 되겠어. 어. 진짜 원피스. 너 이렇게 예쁜 금붕어 봤어? 뚱뚱하고 못생겼어. 내 금붕어가 100배 1000배 더 예뻐. 내 금붕어가 100배 1000배 더 예뻐. 2라운드 만화 명대사 맞히기. 저희가 다 알 법한 만화 대사예요. 아, 이거는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것들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바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난 잘 가. 자. 나 안다. 가만. 나 뭐 내 아니 너 내 동료가 되라. 오. 아. 아. 짱구는 도망가지 않아. 도망가는 것은 언제나 힘든. 아니야, 아니야. 짱구는 도망가지 않아. 도망가는 것은 언제나 힘든. 아니야, 아니야. 언제 언제야. 뭐는 도망가지 않아. 나는 아닌데 은인데. 짱구에서? 그럴 듯한데. 꿈은 도망가지 않아. 도망가는 것은 언제나 시간이야. 현실이야. 꿈은 도망가지 않아. 도망가는 것은 아니야, 언제나 현금이야. 짱구가 말이에요. 언제나 자신이야. 아. 와. 야, 멋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꼭 눌러주세요.